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강하게 붙여줍니다. 자, 계속 괜찮은데요. 자, 그러나 네. 아, 근데 페널티에서 내야 되네요. 자, 이게 루안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아, 최영훈 선수에게 좀 경고가 주어진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시죠. 아마도 경합 과정에서의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 아, 자 속된 말로 박았네요. 네, 최영훈 선수가 볼을 좀 시야를 공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살 공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었고요. 네. 자, 루안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루안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선제골 홈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네. 1대0. 루안은 이렇게 되면서 이번 시즌 10번째 득점,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팽팽한 기류가 언제 깨질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유지훈의 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 크로스 궤적 자체가 분명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최영훈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또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원정 무승부가 많은 화성이 또 따라갈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펼쳐진 강릉평 얼리 크로스 붙여줬고 자, 세컨포인트입니다. 박준태 그러나 일단은 지연됐고 다시 이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선택 붙여줍니다. 이 공 자, 지금은 페널티킥에서 이겼습니다. 페널티킥 네. 화성 역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김호영 선수가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이태훈 주심이 김호영 선수와 최영원 선수의 경합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봤죠. 네, 크로스 자체가 사실은 좀 위력은 없었지만 위치를 잡는데 최영원 선수가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데에는 유리한 높이로 올라왔거든요. 네. 아, 최영원 선수가 김호영 선수와 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 지금까지는 웃고 있는 김효기. 김효기 천천히 갑니다. 자, 김효기 골!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1. 네, 이렇게 되면서 김효기 선수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얼마만큼 이 부족한 화성의 공격력을 김효기가 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필요했던 활약, 정말 중요한 활약, 순간적인 승부처에서 증명하고 있는 오히려 들어오는 선수에게 반칙을 줬어요. 자, 득점 장면인데 정말 길을 잔뜩 모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째에 강하게 차나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김효기였습니다. 네, 여유가 있죠, 김효기 선수는. 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자, 역시나 이 K3 리그는 후반전인가요? 저희가 중계했을 때 유독 후반전에 승부가 많이 결정